송파구가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송파의 안전을 위하여 송파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송파구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에 참여했습니다. 송파구가 송파 녹색어머니회 총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뉴스입니다. 송파구가 송파 구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허브 공간 역할을 하게 될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기공식을 석촌호수 동호에서 지난 12일 개최했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인데요. 이곳은 그동안 전시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 예술인이나 청년 예술가들에게 작품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관람객에는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작품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공 명품 갤러리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4일 송파경찰서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관내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긴급 발생 시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구는 앞으로도 주민이 조금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송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가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 2021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에 지난 5일 참석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18년 출범한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로 현재 송파구가 회장 도시를 맡고 있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11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녹색 어머니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총간담회를 대강당에서 마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 교통안전 및 녹색 어머니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구는 녹색 어머니회 발전을 도모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 정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송파구에서는 송파 책박물관 책문화 특별 강연을 재개합니다. 이번 책문화 강연은 일상에서 이야기까지라는 주제로 황선미 작가의 집필 과정과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강연은 11월 25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송파 책박물관 1층 어울림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송파TV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책과 독서에 대한 지식과 생각을 나누고 황선미 작가님의 강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여 참여해보세요. 이상으로 송파TV 11월 셋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